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이배경입니다. 그 인생에는 많은 전환점이 있죠. 예. 인생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우리를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.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.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영향력을 줬고요. 근데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곳은 사실은 CBMC였던 것 같아요. 저는 1988년도에 CBMC를 만났습니다. 제가 88년 1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해 말에 전도 초청 만찬에 초청이 됐어요. 교회 잘 나가는데 초청할 사람이 없어서 저를 강제로 불러다가 했고, 어쨌든 그때 이후로 CBMC에 나가게 됐습니다. 나이가 어리다고 Y가 서울 Y 하나가 있는 CBMC에 나갔는데, 제가 처음에 나가보니까 뭐 호텔에서 아침에 목사님 모시고 설교 듣고 뭐 기도하고 헤어지는데, 사실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. 왜냐면 목사님 설교 뭐 교회에서도 잘 듣고 테이프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게 목사님 설교고, 물론 같이 CBMC 회원들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건 너무 좋았지만 이거 왜 하지?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저희가 미국에서 한 분이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. 국제회장이래요.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름 성공한 변호사고 주 상원의원인데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월급을 안 받고 CBMC 회장을 풀타임으로 한대요. 그래서 우리 같이 있던 동료들이 그거 참 신기하다, CBMC가 뭐길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다 일을 내려놓고 열심히 하냐,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아, CBMC가 이런 사역을 하는 곳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서로와이에 있다가, 그 당시는 파송도 없었어요. 그냥 나가라고 쫓겨나서 강남와이로 쫓겨났다가 강남와이 회장 끝나니까 회장 잡고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걸리적거린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서초와이 나가라 만들러 쫓겨났다가, 서초와이 만들고 한참 지났더니 나이도 많은 게 계속 와이에 있다고 또 쫓겨나가지고 하나 CBMC를 만들어 나갔다가 이제는 쫓아내질 않아서 감사하게 그냥 있습니다. 사실 저는 뭐 이렇게 CBMC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꾸준히 거기서 CBMC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던 것을 해왔는데, 저는 CBMC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저와 CBMC의 만남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만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CBMC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. CBMC를 통해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가정의 회복이었어요. 어저께 우리 강 목사님이 회복이란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회복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. 제가 CBMC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희 가정은 아마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고요. 저희 자녀들도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. 제가 아내랑 회복하게 된 많은 것들 CBMC를 통해서 얻었습니다. 제가 CBMC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큰애가 3살이었는데 우리 네 아이가, 제가 애가 넷입니다. 딸들의 아들들. 인구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의 CBMC에서 자랐어요. 저희가 매주 한 번씩 CBMC 부부 모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CBMC 회원들과 회원 자녀들과 뒹굴면서 같이 자랐던 것 같아요. 어느 날 우리 큰딸이 한 중학교쯤 갔을 때 엄마한테 몰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우리 아빠가 옛날엔 되게 나쁜 아빠였는데 CBMC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아빠로 바뀐 것 같대요.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CBMC 회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, 아, 내가 CBMC를 통해서 많이 변했구나 하는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CBMC를 통해서 거의 매주 가델이라는 부부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. 전 CBMC를 통해서 또 얻은 게 사업의 회복을 얻었어요. 전 그전까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사업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, CBMC를 통해서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사실 우리 회사가 킹덤 컴퍼니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. 정말 아직 뭐 어려운 게 많지만, 작년 말에 그 한 우리 임원 중에 하나, 27년 동안 근무했던 임원이 드디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. 제가 이 전도 대상자 카드에 적은 지 10여 년 만에 드디어 나가기 시작했어요.
작년 말에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를 갔다가 하영록 목사를 만나서 그 P31 책을 쓴 거를 몇 권 사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크리스천한테 줬어요. 그랬더니 임원 한 명이 크리스천이 아닌데 왜 나는 안 주냐. 그래서 야, 너무 교회도 안 가는데 이런 책은 뭐 알아보냐. 그랬더니 자기도 보겠대요. 그래서 줬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못 읽었대. 한 2, 3주 지나서 읽었냐 그랬더니 읽었대. 그래서 어떻디 얘기했더니 글쎄 뭐 자기가 보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나 우리 회사의 문화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.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, 우리가 제대로 잘하려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고 애썼던 것들이 직원들한테 보여지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. 지금 예, 저는 20년이 됐을 때 사장을 너무 오래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회장으로 물러나고 우리 파트너하고 우리 직원들이 회사들을 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세 번째로 CBMC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거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얻었어요. 동역자들을 얻었어요. 전 동지라고 얘기를 해요.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.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나를 반겨주고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밥도 사주시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이런 동지들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 CBMC 동료들 때문에 사업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제가 IMF로 어려울 때 우리 CBMC 친구들이 절 찾아와서 너 어려운 점이 있지 하고 얘기를 해갖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때 컨설팅을 받은 걸로 우리는 다른 기업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해서 IMF도 살아남았던 것 같고 하여간 내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친구들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CBMC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CBMC를 통해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모든 분들 있죠. 마지막으로 제가 CBMC를 통해서 얻은 게 하나 더 있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일 얻은 것 같아요. 사역을 얻은 것 같아요. 저희 아내랑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일터 강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.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저희 아내가 저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. 이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 돼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사실 오늘 강의할 때 저희 아내랑 같이 나와서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불행히도 우리 아내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갖고 마지막에 캔슬을 해서 오지는 못했습니다. 어쨌든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CBMC 비전에 투철해갖고 저가 마음 좀 잘 안 하면 막 푸시하고 뭐 이런 일들까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교회에서도 뭐 많은 일을 맡았었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제가 그 온누리교회를 나가는데 해용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. 넌 교회를 못하니까 CBMC로 파송해 주세요.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 넌 CBMC 가서 일하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교회를 많이 내려놓고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정말 CBMC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CBMC를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됐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항상 메이드 인 CBMC 이런 농담을 하고 CBMC에서 부르면 제가 빚진 자로서 항상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는 CBMC를 만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우리 모두 많이 변한 거죠. 큰 변화도 있고 작은 변화도 있지만 CBMC를 통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